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욤입니다. 여기 있는 초성들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갤럭시 노트 9 기능을 유추하는 초성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9은 8월 9일 뉴욕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탐정 요미가 삼성전자가 뿌려놓은 떡밥을 회수하고 갤럭시 노트 9의 특징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업로드한 갤럭시 노트 9 티저 영상을 보면 갤럭시 노트 9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펙으로 무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편, 스토리지 편, 스피드 편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갤럭시 노트 9은 4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최대 1TB 스토리지까지 탑재할 수 있는 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속도 편은 5G 혹은 8GB 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으로 나뉘어지는데 비요미는 5G 쪽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 2.0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 AI 뉴스 제공, 기기간 호환성 강화, 음성과 자연어 인식률이 향상된 빅스비 2.0이 갤럭시 노트 9에 탑재됩니다. 갤럭시 노트 9의 빅스비 2.0의 탑재는 앞으로 나올 삼성전자의 가전들과 디지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첫 스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하만 오디오 기술이 탑재된 코드명 럭스 AI 스피커를 하반기 2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노트 9 행사 막바지에 티저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했던 초성의 정답을 예상하며 잠시 쉬어갈까요? 첫 번째! 이건 너무 쉬웠죠? 바로 폰으로 사진을 찍다입니다. 영상을 보면 펜이 쓱 무언가를 그리다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찰칵 하고 무언가를 찍습니다. 이는 카메라 셔터 기능이 탑재된 블루투스 S펜을 암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하루 종일 오래오래입니다. 4000mAh 대용량 배터리 탑재와 관련된 영상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는데 기능을 유추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이 세 번째 문제 때문에 BPD님과 불꽃 튀는 토론을 하느라 진땀 뺐네요. 저는 실수로 눈 감은 사진을 찍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능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으로 알아서 최적화 기능을 지원하고 실수 없이 완벽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거죠. 자, 다시 달려볼까요? 갤럭시 노트 9은 128GB 기본 모델과 512GB 고급 모델로 나뉩니다. 64GB 모델이 194,500원, 256GB 모델이 154,000원으로 책정된 전작 갤럭시 노트 8과 비교하면 기본 모델은 128GB로 스펙이 좋아지나 동일한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512GB는 전작에 비해 10만원 정도 비싼 153,000원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 두 달 만에 가격 인하를 단행했던 갤럭시 S9 플러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S펜은 청기 누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악 재생, 사진 촬영 기능,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는 기능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탐정답군! 기간 한정으로 갤럭시 노트 9에 독점 제공되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위한 게임 컨트롤을 S펜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현될지는 하루 남은 언팩 행사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카더라 통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 그대로 카더라입니다. 갤럭시 노트 9 카메라는 흔들린 사진이 찍히거나 단체 사진에서 누군가 눈을 감았을 경우 지나치지 않고 다시 찍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메시지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펜은 색상별로 판매되고 40초 충전 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 있죠. 또한 갤럭시 노트 9은 USB-C to HDMI로 덱스를 지원해 패드나 크래들 없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판 시에는 약 $299 하는 AKG 노켄 헤드폰과 $99 포트나이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어 브랜드를 없애고 새로이 갤럭시 워치를 출시할 거라는 그런 카더라 소식이 있습니다. 유미와 함께 갤럭시 노트 9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과연 갤럭시 노트 9은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에 아픔을 딛고 삼성의 효자폰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갤럭시 노트 9의 실물과 함께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미의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는 센스, 댓글은 힘, 구독은 사랑입니다.